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정프로와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브. 오늘 금요일 순서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은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밤을 열어주시는 분, 밝게 빛내주시는 분, 박광남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제 의상부터 좀 은박지 같다는 말씀도 좀 많이 있고요.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광남 연구원님. 일단 어디 중국부터 가봐야 되겠죠? 예. 일단 중국 가기 전에 저도 약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네. 전일에 이제 저희가 날짜를 잠깐 착각을 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내일 네. 오늘 이제 금요일 미국장 네. 금요일인데 네. 제가 전일자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다음번에는 좀 더 꼼꼼하게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집단지성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하셔야죠. 예,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금일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고 네. 그다음에 FTSE 지수 리밸런싱 수급까지 겹쳐지면서 3주 내에 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아, 중국이요? 예. 네. 일단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플러스 2.07%, 그다음에 이제 심천성분지수는 플러스 1.77%, 네. 네, 항생지수는 플러스 0.34 상승을 했고요. 주요 테크 지수인 상해 과창판도 플러스 1.47, 심천 창업판 지수도 플러스 1.52, 네. 그다음에 항생 테크 지수도 플러스 0.58% 등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중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네. 오늘 국내 환율도 원화 환율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최근 추세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2.5%가량 절상이 됐습니다. 2.5%? 예, 네. 상당 부분 절상이 된 건데 근데 2018년 7월이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최초로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었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당시의 환율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전 섹터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상승세가 강했던 섹터가 금융, 보험, 증권, 에너지, 비철금속 등 시클컬 위주의 강세가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 좀 몇 가지 특징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인수보험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상한가까지 갔어요? 예, 뭐 예. 태평양 보험, 중국 평안보험 등이 5에서 7%가량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네. 좀 특이했던 부분은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초대형 은행들, 뭐 공상은행이라든지 건설은행들, 주요 은행주들도 한 1%에서 2% 내외로 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8월 매출과 순이익 증가율이 40%를 넘겼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증권주들도 소위 한 4% 내외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전일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금일 외국인들이 95억 위안의 순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원화로 이제 1.7조 원 규모인데 네. 좀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제가 외국인 자금 유입만 얘기하면 다음 네. 주에 계속 유출이 나와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 그렇습니까? 예. 다만, 이런 대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의 네. 상승을 주도한 네.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 책임은 아닐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 뭐.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환율이 강세다 보니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네. 라고 말씀드렸을 때마다 빠져서 좀 그랬었는데 또 죄송스러우셨군요. 예, 근데 네. 이번에는 뭐 어쨌든 뭐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살며시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금일 자금의 유입은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선매수 효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주요 글로벌 지수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뉴스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지수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이제 FTSE 러셀 플래그십 인덱스 8월 지수에서 네. 중국 A주 150 종목을 편입하기로 했다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채권으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네. FTSE 러셀 지수에서 중국 국채를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좀 최근에 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안화를 강세로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혹시 뭐 FTSE 지수에 편입됐다는 거 그 소식을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왜 이 종목들이 왜 중국의 뭐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편입되게 된 건지 혹시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MSCI도 그렇고 작년에였죠. 작년에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좀 있었을 때 주요한 네. 원인이 중국이 신흥국 지수에서 편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그런 결과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2019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국이 지금 대외 확대, 대외 네.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 에 대한 예를 들면 투자 금액을 좀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꾸준하게 앞으로도 일어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까지 전환이 된 상황이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중국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당연히 이제 지수에서도 그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환율 강세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주요 글로벌 지수들이 중국 시장을 늘리고 있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중국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커지고 있다는 거? 네. 커지고 있고 대외 개방을 하기 때문에 네. 원래 중국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편입을 못했던 이유는 네. 소위 얘기하는 이런 지수들이 각각의 규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가 있으면 편입 안 돼. 네. 근데 네.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선진화가 돼 있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그 비중을 많이 못 늘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FTSE 지수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예, 이거 약자입니다. FTSE 자체는 그죠? 아, 저도 예. 약자는 굳이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 또 물어보시니까 네. 또 알려드려야지요. 네. 네. 자, 그리고 중국 시장에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은 네. 이제 지금 특징적으로 중국 위안화 강세를 그러면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위안화 강세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예. 네, 왜냐면 뭐든지 네. 과도하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좋지 않거든요. 빠르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가파른 위안화 절상 추세가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저는 네. 강세 추세는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위안화 강세가 네. 본인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부합합니다. 부합한다. 예, 부합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수출주 중심의 경제였다고 하면 네. 약세 환율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반대 상황인 거죠. 네, 내수 네.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땐 기축 통화국이 아닌 이상은 통화가 강세를 가는 게 그리 싫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 개방을 포함해서 대외 개방 확대를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럴 때 위안화가 강세로 가주는 건 대외 신인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네. 중국이 뭐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네. 저도 아직은 제약이 많다고 보지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선 기축통화를 계속 국제 기축통화로 자리를 매김하는 걸 중국 정부는 바라고 있거든요. 이러려면 구조적으로 위안화가 강세 추세를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로나 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강세로 계속 가는 게 맞다. 그게 예, 중국 정부의 바람이기도 하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자산을 샀습니다. 아니면 네.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축 혹은 뭐 준 기축 통화로까지 가는 거를 미국이 용인할까?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쉽지 네. 않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이건 제 의견만은 아니고요. 네. 이제 최근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제 2030년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엔화와 파운드를 넘어서 5에서 1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외환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금 당연히 달러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위안화 보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요? 네, 2030년에는 5에서 10%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전 세계에서 위안화의 외환 보유액은 네. IMF에서 밝힌 거는 한 2%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네. 이제 국제 지급 거래에서 결제되는 퍼센트는 네. 1.76%로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중국이 계속 경제가 크고 G2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네. 시간이 지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도 네. 전망을 한다는 거죠. 아, 이 외환 관련해서도 우리 박광남 연구원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환율이. 아, 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국내도 지금 저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원화 환율이 네. 강세가 세지면서 외국인들의 네. 귀환을 좀 은근히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네. 칭찬은 감사합니다. 뭐 전망은 하긴 뭐 하지만 네. 뭐 전 세계 은행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는 거긴 한데 그 전망을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신 거고요. 중국 이야기 뭐 더 남은 게 있습니까? 중국이 조금 길어져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파운드도 브렉시트 때문에 약세 보이고 있고 사실 네. 유로도 경제 위기 이후에 뭐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 이런 주요 통화국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풀게 되면서 가치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네. 소위 중국이 위안화 강세 기조를 끌고 가면서 위안화를 국제 통화 시킬 수 있는 네네. 나름의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중국이 최근에 통화 정책의 기조를 2분기부터 3분기 때는 수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립적인 방향으로 돈을 풀다가. 네. 근데 이제 재정 정책으로 이제 위안화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 위안화 절상을 좀 유도를 한 것을 보면 네. 좀 이런 것들은 나름 중국 정부가 좀 많은 포석을 깔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네. 중국은 자 일단 오늘 뭐 중국 시장이 굉장히 또 크게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 소식을 조금 저희가 길게 전해드렸고요. 유럽 시황도 짧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럽은 조금 올랐네요. 독일 지수만 0.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 예, 제가 이제 보고 있던 시점과 작성을 네네네네. 했던 시점과 이제 시간이 실시간에 좀 달라져서 네.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빠지고요. 프랑스는 한 0.39. 네.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한 0.03% 정도 빠지면서 대체적으로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유럽은 한 두 가지 이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일 BOE 영란은행에서 네. 기준금리 동결하고 자산 매입 뭐 규모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거 외에 네. 특이한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좀 지속적으로 좀 풍겼다는 점. 이거는 호재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이너스 그렇습니까? 금리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악재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네네네. 일반론적으로는 네. 마이너스 금리가 간다고 하면 부양책의 규모를 넓힐 거야. 라고 좀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네네. 이제 BOA에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했는데 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되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5%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긴 했습니다. 만약에 0.5요? 예. 뭐 그런 전망이 있었다. 노딜이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예,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나의 이슈는 이게 오늘 국내 증시 시황하시는 분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들 몇 가지가 오른 것 같은데 유럽의 코로나 추세가 다시 가속도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그게 뭐 거의 지금 최고치 경신한 나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네.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일일 확진자 수를 피크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일 기준입니다. 아, 왜 그러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1,593명, 스페인도 네. 11,291명인데요. 네. 이제 그나마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독일도 2,000명대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되는 그림이긴 합니다. 네, 네. 뭐 일단 시장의 반응만을 봐서는 전처럼 뭐 발작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네네네. 이슈는 약간 제껴두고 보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실 부분이 한 가지는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백신도 약간 노이즈가 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플러스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좀 늘어요. 늘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안 그런데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확산세가 제일 먼저 좀 커졌었거든요. 이유가 혹시 뭐 나옵니까? 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네. 확인이 안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의 포화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물론 3, 4월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일간 사망자가 100에서 200명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 추세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만큼 좀 유의해서 살펴봐라. 예. 네. 자, 그리고 미국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예. 미국은 네. 이제 오늘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입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당연히 시장은 네.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0.17% 빠지는 걸 빼면 S&P 500이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요. 네. 나스닥 100 선물 한 0.35% 정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일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개파락하고 나서 낙폭을 네. 줄여간 모습이 조금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일 변동성은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뉴스는 네. 미국도 확진자가 재차 증가합니다. 미국도? 예. 4만 6천 명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좀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다시 늘어요? 이틀 동안 4만 네. 명을 계속 좀 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제 선물 상황만으로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이제 실물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존스와 S&P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환경도 약간은 이런 우려가 녹아들면서 소위 언컨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추정을 좀 해보고요. 네. 이제 다만 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전일 발표된 지표 같은 것들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명 정도 나왔죠. 이제 종전에 이제 88만 명 대비해서는 한 3만 명 정도 감소한 네. 걸로 나왔는데 사실 종전 지표도 수정이 됐습니다. 종전 지표도? 네, 88만 네. 명이 아니었고요. 89만 명으로 수정이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지표들이 좀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둔화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요? 예, 네. 미국이 다시 의회가 재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양책의 통과를 좀 뭐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고 저도 사실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데 네.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아시겠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16일자에 보도를 했는데 이제 대선도 이루어지지만 11월 달에 네. 상원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원 선거에서 네. 지금 공화당이 이제 현역 지역인 지역구가 23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역구가 12곳이 이번에 선거를 하거든요. 선거를 하는 데가 23개랑 12개. 예, 그래서 총 35개. 에서 선거를 하는데 네. 소위 공화당 지역구 중에서 13곳이나 되는 부분이 경합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워싱턴포스트에서 민주당이 이길 걸로 예측이 됐는데 한 4석 정도만 민주당이 더 가져가면 네.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원도 장악, 상원도 장악. 예, 맞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네. 그럼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 네. 대선도 중요한데 내 지역구 선거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박빙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 아마 이 유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네. 굉장히 갈릴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네. 공화당 유권자들이 소위 원하지 않는 대규모의 부양책에 공화당 의원들이 사인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네. 이제 그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은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다만 그 부분.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밀리거나 하락을 한다. 조정 국면이 좀 더 깊어진다고 하셨을 때는 네. 저는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을 분할로서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중을? 네. 저는 대세 하락의 시장이 전환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조정 국면에서 네. 뭐 하루 빠진다고 바로 다 사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포지션이 충분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기존의 포지션을 좀 지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신규로 좀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번에 만약에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조정 국면이 살짝 더 깊어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비중으로 삼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비중이라는 게 내 자산 중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내 자산 중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 내가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소위 저희가 얘기하지만 주식에 대한 비중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애플이 됐든 뭐 이런 주요 기업들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미국의 그 선거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혹시 뭐 짧게 하나만 좀 더 들을까요? 우리 또 뒤에 계신 분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하나의 뉴스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은 기사에 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준에서 3개월 만에 다시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예.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달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이렇게 두 번 정도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CNBC가 좀 보도를 했고요. 네. 다만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저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은행권들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충당금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네.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연준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못 하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재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만약에 네. 여기서 더 안 좋게 나오면 그런 것들이 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네. 이번에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하고 연계돼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최근에 실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스탠스를 좀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좀 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추정은 좀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심각하게 걱정할 건 아닌 이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뭐 현재 시점에서는 감히 제가 네. 어떻게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그냥 제 판단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황 또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이야기를 조금 오늘 굉장히 또 신선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광남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